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의해서 또 풀려났는데, 자, 이거 법률가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추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이 실장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풀려났으니까 뒤에도 큰 무리 없이 풀려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걸려서 풀려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 시각에 따라 상당 부분 다른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구속 적부심은 헌법상에 인정되는 것이고 구속된 사람임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제 이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건 청구하면 1건 내지 2건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그 인용률이 상당히 낮는데 인용될 때에도 보통 보면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자백했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합의가 안 됐다가 합의가 됐는 것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 이제 석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석방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분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법의 51부라고 해서 형사수석부에서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세 분이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후적 어떤 재심사를 통해서 이 새로운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그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금 현재 어떤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풀려났다는 점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임관빈 전 실장도 석방이 되면서 이 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있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민과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법원의 우병우다라는 비난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일단 사법부에서 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문제 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또 연결짓는 부분도 약간 좀 억지스러운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굳이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풀어준, 그러니까 석방된 이제 핵심 두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한 부분의 핵심 고리인 두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지금 본래 지금 좀 더 부각이 되어야 할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는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이 주요한 혐의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최근에 사법부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그러니까 기각률이 높은 거라든가 또 구속 적부심에서 이렇게 풀려 석방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역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어느 정도는 좀 담겨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맞게끔 그러니까 검찰도 좀 수사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원튼 원하지 않든 이제 만약에 사법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사법부에 맞춰서 좀 대응 자세를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어찌 됐건 좀 어렵겠으나 그 피해자들을 소환하고 기소라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라는 그런 순서로 좀 가는 것이 뭐 당분간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지휘라인의 가장 윗선에 있던 두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칼끝 이렇게 우리 해석해 왔었는데 좀 수사가 좀 어려워졌다. 좀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조작의 가장 국방부 윗라인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그 장관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그 석방이 되는 걸 보면 꼭지를 딴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수사로 가기 전까지 아직도 마무리해야 될 그 물증과 혐의들을 소명하지 못했다라는 걸 반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많은 언론에서 김관진 장관이 구속된 이후에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소환 조사하기 앞서서 김관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혐의에 대해서 다툴 소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 그 검찰은 다툼에 있어서 우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출했던 단순하게 댓글 보고서에 대해서
체크 표시가 되는 걸 가지고 김관진 장관은 문건을 봤다는 얘기지 작전을 승인했다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손을 들어주는 등 다양하게 김관진 장관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이 적부심에 대해서 재판부가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명하는 것부터 다시 재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보강한 연휴에나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검찰로서는 큰 복병을 만난 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아주 계속 쓸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법원과 검찰이 영장 문제를 놓고 갈등이 앞으로 빚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임관빈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니까 이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해서 상당 부분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법원장님이 취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성명을 내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약에 검찰이 이와 같은 영장과 관련되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사법부와 검찰 사이도 상당 부분 어려워질 가능성이 없질 않은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짧게 봤을 때는 힘이 들겠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마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어서 기각된 이후에 다시 보강수사를 해서 구속을 했는 것처럼 탄탄하게 보강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긴 시점에서는 오히려 검찰의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시점을 너무 조급함을 가지지 않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제 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또 연결 짓는 부분도 약간 좀 억지스러운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굳이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석방된 이제 핵심 두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한 부분의 핵심 고리인 두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지금 본래 지금 좀 더 부각이 되어야 할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는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이 주요한 혐의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최근에 사법부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거라든가 또 구속 적부심에서 이렇게 풀려 석방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역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어느 정도는 좀 담겨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명박 대통령 수사로 가기 전까지 아직도 마무리해야 될 물증과 혐의들을 소명하지 못했다라는 걸 반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언론에서 김관진 장관이 구속된 이후에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소환 조사하기 앞서서 김관진 장관이 가지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다툴 소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 검찰은 다툼에 있어서 우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출했던 단순하게 댓글 보고서에 대해서 체크 표시가 되는 걸 가지고 김관진 장관은 문건을 봤다는 얘기지 작전을 승인했다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손을 들어주는 등 다양하게 김관진 장관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이 적부심에 대해서 재판부가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명하는 것부터 다시 재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보강한 연휴에나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검찰로서는 큰 복병을 만난 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아주 계속 쓸 수 있기 그런 환경에 맞게끔 그러니까 검찰도 좀 수사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원튼 원하지 않든 이제 만약에 사법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사법부에 맞춰서 좀 대응 자세를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어찌 됐건 좀 어렵겠으나 피해자들을 소환하고 기소라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라는 그런 순서로 좀 가는 것이 뭐 당분간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지휘라인의 가장 윗선에 있던 두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칼끝 이렇게 우리 해석해 왔었는데 좀 수사가 좀 어려워졌다
좀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조작의 가장 국방부 윗라인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그 장관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그 석방이 되는 걸 보면 꼭지를 딴다고 하는데 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서 또 풀려났는데 자 이거 법률가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추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실장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 앞에서 풀려났으니까 뒤에도 큰 무리 없이 풀려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걸려서 풀려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 시각에 따라 상당 부분 다른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구속 적부심은 헌법상에 인정되는 것이고 구속된 사람임이라고 하면은 누구든 이제 이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건 청구하면 1건 내지 2건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그 인용률이 상당히 낮는데 인용될 때에도 보통 보면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자백했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합의가 안 됐다가 합의가 됐는 것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 이제 석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석방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분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법의 51부라고 해서 형사수석부에서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세 분이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후적 어떤 재심사를 통해서 이 새로운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그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금 현재 어떤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풀려났다는 점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임관빈 전 실장도 석방이 되면서 이 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있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민과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떼창으로 역하고 싶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법원의 우병우다라는 비난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일단 사법부에서 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